말해. 그게 전 그냥 설마 내일 널 데리고 식장에서 도망쳐달라는 그런 얘기 할 건 아니지? 도와주세요. 신부. 신부. 가을양은 얼마나 걸리려나? 왜 그랬냐? 농담 아니야. 좋아. 사랑하는 사람이 너 때문에 힘들게 되면 보내줄 수 있냐? 왜 또 그래? 미안해. 그분같이 이 세상을 품에 다 품을 수 있는 남자와 일생을 함께 할 것이다. 이런 기분 되게 오랜만이네. 가을양. 안녕? 이정 선배. 괜찮아? 가봐. 아니에요. 가. 미친 사람이었어요. 두 사람. 죽을 것 같다. 절대 싫어. 배고프지? 내가 너 먹이려고 다 준비한 거지. 그러지 말고. 내가 뭘 해주고 싶어도 별로 해줄 게 없잖아. 이거 진짜 맛있어. 몽키. 이거 이거. 먹어봐. 괜찮아? 몽키 왜 또 그래? 불안하니까 그렇지. 자꾸 불안하단 말이야. 안심시켜주면 쫓아다닐게. 난 네가 그런 일 판단심이어서 좋고, 네가 사랑이라는 걸 제대로 아는 남자여서 더 좋고. 할아버지. 너! 해성사으로서 오명은 절대 용서한다. 아버지.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나? 없애버려야겠죠. 끝까지 따라붙어서 해결을 봐.
무슨 일이야? 두려워서요. 걱정하지 말고 호흡도 한번 맞춰봤잖아. 네? 너무 오래됐나? 잘났네. 잊은 건 아니지? 이뻐요. 완전 사귀는 아닐걸? 절로 안 가나? 오지 마. 사랑해. 마음에 들어요? 네. 그대여 또 그대 위해 울어주겠소. 내 생에 단 한 번만, 나 단 한 번만 사랑하면 바로 그대. 여보세요. 네. 기사. 기억해둬라. 네 아들 놈 인생은 오늘로 끝장인가? 어떻게 됐어요? 병원에 잔병 중이신데. 정신 차려! 정신 차려봐!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?